저랑 남편 때문에 왔는데 동성과 양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걸 최근에 제가 이제 어쩌다가 가방을 제가 우연히 정리를 하다가 그래서 블레이저랑 막 속옷이 나와서 미행을 했어요. 근데 여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아니요. 네, 낌새를 못 차렸어요. 어, 네. 네, 이 얘기까지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을 못 주무셨나요? 아, 되게 피곤하고 힘들게 보이네. 네, 요즘에 잠을 또 못 자고 있기는 해요. 오늘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랑 남편 때문에 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됐습니다. 연애는 6개월 하고. 아. 네, 바로 결혼을 하고. 네. 그럼 애는 하나고? 네, 애 하나고 이제 돌 지낸 지 얼마 됐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인데요? 지금 한참 깨가 쏟아질 텐데.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 남편이 성 정체성 부분 때문에. 어? 남편이 동성애자. 아, 그거 모르고 그럼 결혼하신 거야? 네. 그걸 최근에 제가 이제 어쩌다가 가방을 제가 우연히 정리를 하다가 그래서 브레이지어랑 막 속옷이 나와서 제가 너무 놀래서 처음에 바람난 건가 하고 주말에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미행을 했어요. 근데 여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가 할로윈. 네, 낌새를 못 차렸어요. 네. 낌새를 못 차려서 할로윈 그 쯤이었어서 이태원 쪽이었고 그래서 저는 코스프레를 했다고 생각을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놀더라고요. 아. 근데 그 놀 때의 그 모습이나 행동들이 좀 예사롭지 않아서 이거는 물어봐야겠다. 스킨십이나 이런 게 너무 여자 같았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이라 놀랬고 그리고 막 볼 뽀뽀? 근데 그들이 다 남자들 같았어요. 같이 어울렸던 분들이.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엄청 놀래면서 저한테 부모님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 인정해요? 네,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이 잠자리하고 이 성관계는 이상이 없었어요? 네, 하나도. 그러면 같이 살면서 전혀 그런 내색을 모르셨어요? 아, 제가 연애가 짧았어서 그런지 연애할 때는 못 느꼈는데 결혼하고 나면 좀 더 이렇게 스킨십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피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임신을 해서 나한테 배려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 신랑이 언제부터 그랬대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면 부모님은 모르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말을 못 했다고. 그래서 혼자서 꿍꿍 알면서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했대요. 그러면 신랑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신랑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동료였어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연애할 때는 전혀 못 채고. 네. 그럼 프로포즈는 누가 했어요, 먼저? 제가. 본인 먼저 했어요? 좋아서? 네, 좋아서 연애하다가 그냥 고백을 했어. 나 너무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 너무 좋다. 너무 편하고 좋고 그랬는데 흔쾌히 바로. 이름이요? 궁합으로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 본인은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이고 신랑은 꼼꼼해요. 네. 꼼꼼한데 이 기집애 같은 성향도 조금 있긴 있어요. 네. 지금 본인은 생각이 어떤데요? 저는 솔직히 네. 서프라이즈 같아요, 저한테. 지금도 믿겨지지 않아서 사실 찰짝했고 솔직히 지금 귀신이 씌인 건가?
아, 그건 아니고. 그건 믿기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뭐 귀신이 씌웠거나 뭐가 씌웠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좀 너무 예, 황당해요. 이분 자체가 이제 그런 쪽에 생각 자체나 이런 행동 자체가 그 여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 성격 자체도 기지배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근데 뭐 귀신이 씌웠거나 뭐 이런 거 같았으면은 예, 선생님이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지만 뭐 귀신이 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 성향이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성생활이 너무 끌렸고 좋았어서 저는 꼼꼼한 게 좋아. 맞다. 그러지 않아서 더 그게 매력으로 왔었거든요, 남편한테. 내가 보는 점사로는 궁합으로는 나쁘진 않는데 만약에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면 전못 고쳐요. 못 고쳐요. 네. 아마 이분이 이안 한다고 해도 또할 거예요. 원래 사주 자체도 기지배 같은 성향이 많아요. 그러면 이 신랑은 뭐라 그래요? 본인하고 살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저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양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모습을 또 보면, 남자 모습, 남성다운 모습도 있고, 본인한테는 잘해요. 네. 근데 단한 가지 이제 그 여장하는 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몰래 남편을 봤었을 때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자꾸 상상이 되는 건 언젠가는 성전환 수술을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정이 없다면 만약에 본인이 가정을 포기하고 없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남편이 저를 계속 사랑해줄까요? 내가 보는 점사로는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취미로 그게 하는 걸 본인이 못하게 하거나 이러면 아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말씀을 하셨나요? 근데 감당하고 살 자신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31살인데 이게 가능할지. 물론 그거는 못 고쳐요. 본인이 이해하고 살 자신이 있으면 눈 감아주고 살고요. 못 산다면 정리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그걸 못 버릴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마음이 일단은 딱 어느 쪽이든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가 다 걱정인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자식도 이제 돌밖에 안 지났고, 그랬을 때전 지금 회사도. 만약에 이거에 신랑이 이런 거 본인한테도 들켰는데 제3자나 누구한테도 들켰을 때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남편이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랑 잠을 잤을까요? 네.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같이 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네, 물어볼게요, 애기 엄마. 외박하신 적 있으시죠? 자주 하죠? 회사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회사 핑계 대고 많이. 네, 이 얘기까지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이 눈치는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셨어도. 살고 안 사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궁합은 나쁘진 않지만 내가 여장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는 절대 못 고칠 거예요. 아마 평생 갈 거예요. 이거는 구슬해도 안 돼요. 아마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대화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못 산다면 합의이혼으로 가세요. 합의문으로. 예, 네. 그 대신 그치? 그분도 그래도 좋게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밀 같은 거는 좀 지켜주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뭐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문제가 또 다르겠지만 합의이혼으로 좋게 끝난다 하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예, 그러세요. 차분하게. 만약에 산다 하면 마음을 아예 비우고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집을 늦게 갔어야지. 조금 더 있다가 써야지.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조금 더 늦게 가지. 도움이 좀 됐을까요? 네. 네, 너무 됐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네. 애기도 이제 막 둘 지냈는데 좀 안타깝네요. 네.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세요.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